이번 시간에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때 같은 이름이지만 서로 다른 매개변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코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겁니다. 자, 계산기 예제로 돌아가서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수업의 기본 예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기 예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calculator라는 클래스의 c1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c1.setOperands 그리고 10과 20을 전달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 클래스 내부적으로 left와 right 값을 세팅한다는 거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c1.sum을 하게 되면 이 sum은 우리가 매개변수로 left, right 값을 주지 않았지만 이 위에 있는 setOperands에서 이미 left와 right의 값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결과인 30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클래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클래스 물론 좋은 클래스지만 예, 지금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한계는 두 개의 값을 대상으로만 연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left와 right의 값만을 가지고 연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개의 값을 대상으로 해서 sum을 할 수도 있고 average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c1.setOperands라고 했을 때 이 setOperands라는 저 메소드가 10, 20, 30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받을 수 있고 sum이나 average를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값을 내부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클래스 안에 있는 setOperands를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left는 뭐고, right는 뭐고, third는 뭐다. 뭐 이름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left, right에서 third가 나왔으니까. 근데 뭐 예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setOperands에 left, right, third 값을 이렇게 입력하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left, right, third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 다른 말로는 전역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값을 더하도록 sum 메소드를 변경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개의 값을 대상으로 해서 sum을 하고 싶다, 두 개의 값을 대상으로 해서 더하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렇게 하겠죠. c1.set n이 빠졌네요. 10, 20. 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3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 third라고 하는 매개변수의 값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c1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안에 setOperands2, setOperands3라고 하는 두 개의 메소드가 생기고 기존의 setOperands는 지우는 거죠. 자, 메소드 이름 뒤에 2가 붙어 있고 3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매개변수의 숫자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도록 우리가 코드를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락에서는 바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메소드들 setOperands2, setOperands3라는 이 메소드가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동작 방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맥의 변수가 달라지는 이유로 인해서 다른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수정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1.setOperands 하고서 두 개의 인자를 전달한 다음에 sum과 average를 하면 이 두 개의 인자를 대상으로 한 10과 20을 대상으로 한 합계 평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etOperands를 통해서 세 개의 인자를 전달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sum과 average가 이 세 개의 값을 대상으로 해서 합계와 평균을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드랩에서는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메소드는 setOperand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이름 그리고 다른 맥의 변수의 형식 또는 맥의 변수의 숫자에 의해서 오버로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바 입장에서는 메소드의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맥의 변수의 숫자나 맥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메소드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left, right 값이 들어왔을 때 setOperands int left, int right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는 예제고요. 그리고 setOperands가 세 개의 맥의 변수인 녀석은 자, 요렇게 생긴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setOperands라고 하는 이것이 자, 호출될 때 10과 20 이건 무슨 뜻이죠? 예. 인자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인자가 두 개인 메소드 setOperands는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누구일까요? 당연히 얘겠죠. 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바는 인자의 숫자를 보고 그리고 그 인자로 전달된 10과 20이라고 하는 값이 데이터 타입이 각각 int라는 것을 보고 예, 여기 있는 요 메소드가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메소드를 예, 호출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밑에 있는 것처럼 10과 20이라고 하는 10, 20, 30이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하게 되면 자바는 예, 맥의 변수가 3개인 메소드인 이 녀석을 호출해 주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이름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줄어든 것이고요. 이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뭐 고민할 게 적어진 거죠. 그리고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setOperands라는 메소드에 인자값을 두 개를 넣거나 세 개를 넣으면 합계와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죠. 만약에 인자의 숫자에 따라서 이 뒤에 숫자가 붙는다. 뭐 setOperands 2, setOperands 3 이런 숫자가 붙는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예, 그런 문제로부터 사용자를 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방식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의 나머지 그 변경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여기 이 차이점만을 이미지로 만든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third라고 하는 부분이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etOperands
인자가 두 개인 매개 변수가 두 개인 메소드에 이 내용을 추가했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매개 변수가 세 개인 메소드 set operands를 오버로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요 set operands와 다른 점은 this.sud는 sud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돼서 여기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인자가 전달이 되면 예, 그 인자의 값은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역 변수로 바뀐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sum과 average의 내용도 조금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sum은 뒤에 연산의 결과로 this.sud라는 이 값이 들어가 있고요. average도 마찬가지로 this.sud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sum과 average를 했을 때 세 번째 인자로 전달된 세 번째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도 이 연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개선할 사항이 이 코드에는 있는데요. 제가 텍스트로는 적어놓진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set operands라는 이 메소드가 두 개가 취지가 같다 보니까 취지가 같으면 동일한 코드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 위에 있는 이 메소드의 이 부분과 저 부분은 아니겠네요. 자, 이 부분과 그리고 밑에 있는 메소드의 이 부분은 서로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복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set operands를 수정할 때 set operands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어떤 동작 방법을 바꾸려면 이 부분도 바꿔야 되고 이 부분도 바꿔야 되고 이런 비슷한 메소드가 천 개가 있다면 천 개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중복을 제거할 수 있냐?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this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특수한 변수죠. 자, this. 그리고 set operands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한 이 두 개는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떤 데이터 탑을 전달할 때 누가 호출되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일종의 구분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거 자체는 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사항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this.setOperands를 통해서 인자가 두 개인 이 메소드, 다시 말해서 중복이 되는 코드를 여러분이 먼저 호출한 다음에 그리고 이 메소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인 this.sud는 sud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과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로직의 재활용성, 중복의 제거, 그리고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여기서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버로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 하지만 다른 매개 변수 인 경우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오버로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항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걸 통해서 오버로딩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다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